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사랑 우와. 전국에 계신 아나운서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관동 정원입니다. 자, 먼저 오늘의 심사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네 분. 근데 심사위원들 보시면 조금 실망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이 심사할 실력이 안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계진 회장님, 다음 심사위원, 전임 회장이신 박찬숙 회장님. 이현우 박사님. 조일수 아나운서. 오늘 음악은 이영빈 씨가 즐겨하는 아나운서 클럽 전속 관현악단. 1번 타자부터 모시겠습니다. 우리 맹관영 선배님. 맹관영. 맹사성 할아버지의 20대 손입니다. 고향은 온양이고, 온양중학교, 온양고등학교, 그 최양락이가 온양중학교 제 후배입니다. 직접. 그러니까 맹관영이라는 거 소개했으면 됐죠. 그러면 됐습니다. 20초 지났답니다. 파도는 영원한데 그런 사랑을 맺을 수도 있으려나.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어제 9시 뉴스 보셨죠? 9시 뉴스 끝나고 일기예보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일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선배들이 계셔서 상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최고 25도를 웃도는 좋은 날씨가 될 거라고 했는데 오늘 딱 맞는 것 같아요. 지난 설날에는 하도 세월이 빨리 가니까 서울에 사는 며느리가 이거 본점에 사는 시어머님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님 참 세월이 빠르네요. 이제 설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뵙겠습니다를 설날을 잘못 쳤어요. 어머님 참 세월이 빠르네요.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뵙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며느리가 무지하게 혼났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속된 말로 한끗 차이예요. 그런 게 뭐가 있냐면 연인하고 인연의 차이점을 아세요? 인연을 뒤로 뒤집으면 연인이 되지요. 근데 인연이 들리면은 불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옷깃이 스치면 인연이에요. 그렇죠? 근데 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옥 선배님이 의상을 하셨지만은 인연은 옷깃이 스치면 인연인데 연인도 역시 옷에 관계되는데 연인은 어디 옷이 스쳐야 되냐면 속옷이 스치면 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차이점에 의해서 옷이라도 이렇게 어느 옷깃이냐에 따라 이 남자간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선배님들의 방송도 들으면서 아나운서를 꿈꿨지만은 늘 어렸을 적부터 이 호기심이 많았어요. 근데 아나운서들은 두 부류만 존재합니다. 호기심이 많은 아나운서와 호기심이 아주 많은 아나운서. 너무너무 재밌는데 병찬이 얘기보다 더 재밌는 게 와가지고 잠깐 앉아있어. 좀 이따 또 부탁해. 여러분 모두가 기다리시는 행운권 추첨. 여기 지금 선물 많이 갖다 놨죠? 저 선물이 우리 최평웅 선배님께서 40개를 협찬하셨어요. 아, 50개. 자, 뽑습니다. 뽑았습니다. 자, 선배님. 11034. 김채영. 여기. 어디?
겁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 이건 지금 수시로 하겠습니다. 수시로. 자, 다음 노래하실 분은 KBS 제3기 아나운서입니다. 자, 저는 노래를 할 때 전부 박수를 치셔야 됩니다. 박수. 면장과 TV를 사는 다른 데서 이렇게 얘기하면 와 하고 놀라요. 와. 네. TV는 사랑하시고 저기, 체험 살면 오늘 아침이면 나를 배우준 바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할까 창밖에 앉아 바람 점에도 사랑을 가득한 걸. 네. 이기진 회장 모시겠습니다. 회장님, 일단 이번에 김상근 아나운서는 몇 점 받았습니까? 100점이지 뭐. 나는 기준이 다 100점입니다. 저기 선배님, 나를 왜 불렀는지. 심사위원 소감 좀 얘기하시죠. 아, 심사위원 소감. 아까 심사위원 소개할 때 사실 기분이 나빴습니다. 노래를 잘 모르거나 자기보다 노래 못하는 사람으로 구성했다는데 이번에 심사위원단의 그 조직의 쓴맛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분들이 여러분이 박수치면 노래 잘한 줄로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감상만 하지 마시고 박수 많이 치시고 웃음과 박수 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너 밴드마스터 쉬세요. 나는 반주하면은 절대 못 따라가기 때문에 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저는 KBS 출신이고 잠시 SBS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 활동을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건 순전히 타의에 의해서입니다. 최영신 박사하고 인터뷰한 내용에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인지 보실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1961년인가 2년 제가 깎아머리 중학생일 때 KBS 1라디오의 밤중에 일요 연속극이라는 라디오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한운사 극본 아마 이보라 연출 정도 될 겁니다. 중학생이 그 드라마를 듣느라고 일요일마다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는데 뭐냐면 혼자 된 아버지를 결혼시키려는 딸의 이야기인데 너무나 눈물겹고 재미있었습니다. 그 주제가는 아마 한명숙 선생이 불렀던 것 같은데 워낙 오래돼서 유튜브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대로 노래하겠습니다. 가진 것 없어요. 드릴 것도 없어요. 한없는 고마움에 이 마음 다 모아 바치는 꽃 한 송이 바치는 꽃 한 송이 아버지
받아 주세요. 이런 노래는 트로트가 아니고 연불폭 노래라고. 네, 반갑습니다. 박영웅입니다. 1940년 충남 예산에서 출생했습니다. 1968년 8월 20일에 KBS 대전방송국에 입사했었고요. 1998년 12월 31일에 퇴직을 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88 서울올림픽과 98 프랑스 월드컵 등을 중계했습니다. 몸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남도 위에 해가 필 적에 낮는 날이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973년 7월 17일에 태어났습니다. 네. 한창 활동하실 때 저는 태어났고요. 그리고 좀 시일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덧 제가 입사한 지 20년이 넘어서 KBS 아나운서실에서 한국어 연구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선배님들 뵙고 많이 배우려고 찾아왔습니다. 가르침 많이 주시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1970년대에서는 노래 안 시킨다. 자, 이번에는요 좀 특별한 순서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동요 메들리를 몇 명이서 준비했대요? 저희들이 급조해서 우리 이제 아나운서 클럽에 좀 그 행사의 분위기를 위해서 급조해서 자칭 아나운서 클럽의 자칭 위인들 이렇게 몇 명 구성을 했습니다. 조길자, 김주혜, 차기정, 성현미, 윤지영, 유지연, 너 나와. 나왔다. 이거 저 급조했기 때문에 틀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어떡해. 사가지고 오신다도
명절 준비.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들려주니 이루지 못한 꿈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 또 동료 후배님들 또 제가 꼭 만나야 할 분을 여기서 다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시간이 있으면 사는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오늘 6일 아침 떠나지만은 저의 마음을 여기다가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말씀 한번 하시고 노래 한 거 하세요. 선배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른 이 굴러 바람에 든 날들 생각나는 그 사람 뽑는 사이에 막간을 이용해서 홍우창 선배가 유튜브 방송을 보고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CBC 홍우창 그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여러 개 보내고 봄바람이 불던 날 관봉농원에서의 한국 아나운서 클럽 봄소풍을 훌륭히 준비해 주신 이아무개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그리고 태평양 건너에서도 아나운서 선후배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도록 유튜브로 영상 중계해 주신 김원태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한국 아나운서 클럽 여러분의 오프닝송 매기의 추억 합창을 들으며 오래전 함께했던 그리운 선후배님들의 옛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오늘 너무나 반갑고 소중한 한국 아나운서 클럽의 봄소풍에 참석하신 모든 아나운서 선후배 여러분께 더욱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빌며 한국 아나운서 클럽을 멀리서 응원합니다. PS 아쉽게도 저의 TBC 직계 선배는 맹관영 선배의 모습만 보였네요. 감사합니다. 찡하죠, 그죠? 그럼요. 찡하네.
1965년에 KBS에 입사한 조병훈입니다. 제 소개는 이미 올해 초에 마이크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 그 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책을 받고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우가 이거 듣고서 두 번 넘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 어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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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쉬워하며 아자 비에 젖어 한숨 짓는 외로운 어쨌든 시계를 사갖고 저한테 주셔서 오늘 저는 70년대 KBS 아나운서로 문화공보부 공채했습니다. 저희들 동기 중에 24명인데 저는 그때 20살 때 합격을 했고 정금은 봄이요 나라 언제나 즐거운 노래를 부릅니다. 진달래가 생겨놓는 봄봄 정주는 싱글벙글 윙크하는 봄봄봄봄봄봄 가슴이 두근두근 저는 MBC 아나운서 이름은 안주희이고요. 77년도에 입사를 했고 80년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제일 이제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이제 장학기질도 오래 했어요. 사회자 없어. 사회 최고다. 자, 1968년 문공부 공채 1기로 입사한 KBS의 박찬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저는 69년도 우리 동기생이 여기 다섯 분이 오셨어요. 하여튼 우리 동기들 중에 유능한 분이 많으세요. 김정은 씨를 비롯해서 저는 1970년도 입사해서 37년 근무하고 정년 퇴직했습니다. 원주가 고향인데 딱 하나는 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뭘 장을 맡으려면 원주에 오세요. 우리 동기회 제가 회장이에요. 남산 KBS 아나운서 모임 목력회 김주혜 회장님 계시죠. 아나운서 클럽의 이계진 회장이 원주 출신이에요. 뭐 장자리 헐려면은 꼭 원주로 오십사 하는 것만 부탁드리고 평생 제가 이 거짓말 두 번째 하는 거야. 이 두 번째 가져가는데 괜찮죠?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윤지영입니다. 저도 73년생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계진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선배님 주최 측의 특혜로 제가 아나운서 클럽 회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자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왠지 나도 모르게 기분도 좋아 악산 새 한 마리 가사 없는 노래를 하고 너도나도 이런 궁금을 울려라 잠에서 깨운 나라 베스트 드레서 상을 한번 해보자. 근데 문제는 심사위원이 문제라. 이분이 심사했다면 별로 신뢰가 망갑니다. 심사위원장이 누군가 하면 김규홍 위원장님. 자,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베스트 드레서 상 뽑아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완종근 MC가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의상학에 대해서도 또 학장까지 역임하신 우리 정영수 교수님께 제가 이 권한을 넘기겠습니다. 지금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제가 감히 여기 있는 분 누구를 지명을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죠? 예, 정영수 교수님은 전문가시니까 나름대로 그 생각을 안 하셨을 텐데 한번 쭉 들어보시고 그러면은 누구 노래 한 번 하는 동안에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금방 못 찾아내니까 한번 연구해 보세요.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네. 자기의 분수가 한다는 건 대단히 훌륭한 일이에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출연자가 노래할 동안 우리 정숙 박사님은 한 바퀴 도세요. 그럼 여러분은 정 박사님 지나가면 포즈를 취하세요. 그래가지고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베스트 드레스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9년에 MBC 아나운서였고 84년에 KBS 리포터 중계방송 하는 것 때문에 나와가지고 23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MBC보다 KBS 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요. 남자분은 오늘 이런 오케이션에 잘 맞고 또 누가 봐도 참 멋지다는 그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김병찬 아나운서님. 뽑았어요. 일단은 받으세요. 자, 와이프가 갖다 주면 되는 거야. 정말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자분. 열심히 참가도 해주지만 남이 잘 착용하기도 힘든 멋진 모자에다가 오늘 의상도 멋지게 입으신 이성화 아나운서님. 방송으로는 진짜 목소리도 가장 예쁘시고 방송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에요. 우리 MBC 있을 때 선배 아나운서인데 저분한테 많은 것을 배웠어요. 내가 평상시에 아주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언니 오늘 의상상 타셨습니다. 네. 우리 정 여수는
요만큼도 어디 버릴 데가 없는 사랑스러운 체주꾼. 너무 존경하고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한번 짜고 보시고 하는 거예요. 이 성원대 여기 오신 여러 아나운서님들 중에 여자 아나운서 분들 중에 두 번째로 제일 고령입니다. 1938년 호적은 9년이지만 그래도 아나운서 시작한 지가 60년이 넘지만 중간에 몇십 년 쉬고 다시 여러분을 뵙게 되니까 행복하기 그지없습니다. 뜻적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이계진 회장님 모셔서 저 우리 맹관영 선배님이 내놓으신 이 작품 감정가 600만원짜리 그건 이 책까지 예. 자 이거? 예 그거 뽑겠습니다. 예. 직접 나와서 하시죠. 아니 회장님 자 손을 떨면서 뽑고 계십니다. 1등입니다. 이거 아무 감정 없습니다. 예. 이게 1등입니다. 1등 오늘 1등상이에요. 요 틈새에 왕종근 김병찬한테 박수 한번 보내 주세요. 오늘 분위기 살립니다. 오. 야, 진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지? 11058 신혜경. 야. 방에서 굉장히 열심히 댓글 달아주시고 신혜경 아나운서가 전에 나는 전혀 얼굴도 모르고 전혀 몰랐는데 카톡에 뛰어들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 꿀통 얘기를 올렸었어요. 그 주인공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꿀통 얘기를 하다가 내가 꿀통에다가 그림을 그린 것을 올렸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지 멋대로 해설을 하는데 내가 그린 속셈보다 더 멋지게 했어요. 좀 줄여주세요. 해설을. 20초. 그래서 그때부터 알았는데 이 그림까지 또 갖게 되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에 한번 봐주세요. 회장님. 예. 사진 하나 찍어야지. 여기 앞에 봐주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하나 둘. 자 왕정군 좀 더. 하나 둘. 문장수 아나운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에서 온 권장수입니다. 저는 1947년에 태어나서 올해 7학년 8반입니다. 1970년도 KBS에 들어가서 2005년도 6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방송 생활을 하면서 낮에 뉴스를 잘하기 위해 아침에 산에 올라가서 오솔레미오 에르치반네 스텔레 나돈나 모빌레 레슨도르마 카루소 이 노래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종태 아나운서가 노래를 부르라고 해서 제가 오솔레미오를 했는데 오늘 또다시 오솔레미오 2절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완노파노떼 오솔레세네세네 에페레과제 나마리 Sota peresta, oya restania, quando pano teu sol es descende. Thank you.
하면서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 정도는 돼야죠, 그죠? 마지막 가수. 눈초. 이규항 선배님! 우리 만나고 우연히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어서 이기에
1961년도에 KBS 아나운서가 됐는데 얼마나 아나운서가 하고 싶으면은 제가 유튜브에다 잠시 올렸습니다만은 4번 합격하고 합격한 사람이에요. 4번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61년대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 아들이 이제 상을 받게 됐는데 작년에도 그 이계진 선생과 저와의 그 홍콩 여행 그 미담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그 황금대가리상은 그런 의미에서도 뜻깊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래하게 된 동기를 잠시 말씀드리면은 60년대 남산 KBS 아나운서 시절 그때 이제 변흥전 위원장도 계시고 할 텐데 연말이 되면은 12월에 1시간짜리 특집 아나운서 파레이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인기가 엄청나죠. 그래서 그때 제가 노래를 좀 잘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팻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RBO 물즈가 불렀는데 그 임태근 회장님이 미스터리 한번 취입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해서 아시아 레코드에서 녹음을 이제 해서 68년도에 취입을 했는데 가요상 가운데 그 권위가 있었던 무궁화상이 있었어요. 거기서 69년도 12월에 1년 만에 신인 가수상을 타게 되는데 그 타게 된 동기는 KBS 사람이 KBS를 듣지 않을 때입니다. 동화방송이 제일 많이 그 청취율이 좋을 때예요. 그리고 제 노래를 KBS에서 한 곡도 탄 적이 없어요. 아나운서가 노래했다고 그래서. 근데 이틀에 한 번 제 노래가 동화방송에서 나갔어요. 그래서 그 동화방송 덕분에 제가 신인 가수상을 받게 됐다는 거. 그리고 상은 어디서 받았냐면 지금 광화문의 세종문화회관 거기서 그 제3회 신인 가수상을 받게 되고 그 이후로 여기저기 무대 출연은 못하고 취미 삼아서 한 여기저기 취입한 거 보니까 한 30곡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님이 심사 발표할 때가 됐는데 심사 발표 듣기 전에 우리 가장 원로이신 우리 전영우 선배님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번 듣고 네, 오늘 다들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얼굴들인데 자 전영우 선배님 큰 박수로 개영이의 찬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저연세 저렇게 꿋꿋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네 선배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같이 즐겁고 기쁜 날이 없어요. 듣기만 해도 즐거워요. 저는 54년에 KBS 아나운서로 들어갔어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그때는 KBS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때도 KBS예요. 근데 제가 들어갔을 때 55년쯤 됐을 때 아나운서들은 좀 달라야 한다. 그래도 어떤 특성을 했냐 하면은 우린 스타니까 스타는 자기가 만드는 거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우선 사진부터 찍자. 그래서 17사람이 전부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흰 액자에다가 사진을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짓궂게 최모 아나운서 그 사진 앞에 촛불을 켰어요. 장난으로. 근데 그분이 일주일 후에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최승주 아나운서인데 아나운서 실장이에요. 그게 장난도 함부로 할 게 못 돼요. 그랬는데 축구 중계를 우리가 잘해요. 경생고등학교 축구선수예요. 그리고 축구협회 이사고. 나에게 부러워서 선배님 나도 좀 기회를 좀 주시죠. 좀 기다려. 좀 기다려. 이제 빨리 끝내려는 거죠? 야, 나 끝내려고 그래요. 근데 안 줘요. 왜 안 주냐 하면은 내보다 먼저 한 아나운서가 이아무개 아나운서인데 근데 그 사람한테 마이크를 주니까 킥업했습니다. 혼전, 혼전. 그리고 방송을 못해요. 그냥 나한테 주진 않는 거예요. 달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그 최승주 아나운서가 여름철에 내가 이제 이렇게 보조로 쫓아갔어요.
중계를 하는데 서울운동장 주위 스탠드에 관중이 운집해 있어요. 근데 여름인데 소나기가 쏟아져요. 근데 최승주 아나운서가 중계 잘해요. 근데 중계를 하면서 뭐라고 나가요? 때마침 서울운동장에 소나기가 퍼붓고 있습니다. 주위 스탠드에 있던 관중들이 전부 나무 밑구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웃음이 터졌어요. 아, 나무 밑으로 들어가면 나무 밑으로 들어가지. 뭘 나무 밑구녕으로 들어갔냐. 그게 한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전영우 선배님, 진짜 건강하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아까 잠깐 인사를 드렸지만은, 오늘 아나운스 클럽에 생전 처음 왔다는 분이 한 7분 정도 계셨죠. 한번 다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생전 처음 오신 분, 오늘 처음 오신 분. 오늘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모두 잘했습니다. 정말로 흔히 하는 말로가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은 동요 매들이 물론 이현우 박사 외 그 소녀들 진짜 1등감이에요. 근데 주최측이라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왜 주최측이요? 뺐고요. 뺐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태 아나운서 정말 신나게 노래 잘했습니다. 근데 시간 오버가 돼가지고 그래서 뺐습니다. 근데 원종배 씨 노래 잘했어요. 얘가 벌써 땡치잖아. 원종배 잘했는데 역시 시간 오버가 문제된다. 그래서 뺐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근 아나운서 잘했어요. 그 아들을 봐서라도 상을 좀 줄까 그랬는데 무려 5분을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를 할까요? 아주? 네. 1등 노스페이스의 색깔이 검은색이 105 사이즈 조금 더 비싸답니다. 그래서 맹관영 아나운서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분위기죠? 마무리 분위기죠? 그러면 네? 근데 뭐 회장한테 노래하라는 소리도 없고 진짜 마당 풀 뽑고 뭐 이거 준비하고 정말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뭐 회장님 사망시키고 뭐 노래해! 못하고 그래서 내가 진짜 못하는가 잘하는가 보여주려고 혹시 맨 처음 고백 돼요? 오예! 1절만 하겠어요. 아이, 내가 자청해서 노래를 하고 더러워서 정말 키도 안 맞춰봐서 모르겠습니다. 말을 해도 좋을까 사랑하고 있다고 마음 한 번 먹는데 하루 이틀 사흘 돌아서서 말할까 마주서서 말할까 이런저런 생각에 일주일, 이주일 맨 처음 고백 몹시도 힘이 들어라 땀만 흘리면 우울 주일
이계진 선배님을 보면서 우리가 참 좋은 회장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 깊게 우러났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